청와대 앞에서 눈물의 삭발식이 진행됐습니다. 이들이 삭발까지 감수하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?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사연을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.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부모들의 머리칼이 꽃잎이 돼 떨어졌습니다. 지난 19일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1박 2일 전국집중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. 그동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. 그 결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,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이끌어냈습니다.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애계의 눈길은 따갑기만 합니다.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책임은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555명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앞으로의 미래를 염원하며 내려놓았습니다. 차기 정부에 발달장애인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입니다.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머리를 삭발하고 있는 이 사회가 정말 장애인이 살만한 세상입니까? 장애인으로, 장애인 가족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. 발달장애인 자녀가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. 변화를 위한 차기 정부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.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.